이것만큼은 속지 말자. 0칼로리. 백상가당 덩어리.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거 나 오늘 보드카 마시니까 괜찮을 거야. 소주 아니니까. 안녕하세요. 단호원의 제시예요.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랑 같이 식품 뒤에 써있는 영양성분표 제대로 읽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특별한 손님을 모셔왔어요. 바로 마이다노 영양 전문 코치님이신 잔디 코치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다노 코치 잔디 코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양 지식을 쏙쏙 뽑아서 영양 성분표에서 어떤 것을 체크해야 건강하게 식품을 고를 수 있는지 그 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양성분표 체크 필수 탑3! 그 중에서 첫 번째, 당류를 말씀드릴게요. 당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일 25g 이하로 권장 섭취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당류가 왜 다이어트에 안 좋으신지 알고 계신가요? 당류가 인슐린 수치를 좀 빠르게 올렸다가 꺼트리는 안 좋은 효과가 있어서 배도 금방 이제 꺼지고 공복감도 더 많이 느껴지게 하고. 네, 맞아요.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고요. 그리고 당류는 구조상 탄수화물에 속하는데 이 구조가 물과 엄청 진해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되었을 때 나트륨도 부정을 일으키지만 이 당뇨 자체도 몸을 붓게 만드는 데 관여할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100g으로 환산했을 때 이게 5g 이하인 거면 적정하다 하고 네. 그거를 고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 영양성분표가 지금 유산균 음료의 영양성분표예요. 네.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지금 탄수화물이 21g이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당류가 13g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꽤 높은 당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g 이하의 유산균 음료를 체크해서 골라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탄수화물과 당질 체크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탄수화물은 하루 권장량이 324g으로 정해져 있는데 근데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를 총합해서 말하는 명칭이고요. 그리고 당질은 포도당이 한 개인 단당류와 그리고 포도당 두 개인 이당류가 합한 값을 말해주는 게 당질이라고 합니다. 단당류들은 소화도 빠르고 그리고 포만감은 더 낮게 느껴지고 다음 식사에서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하려고 하는 역할을 해요. 단당류 외에 다당류가 있는데요. 다당류, 당이 여러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자주 우리가 드시는 흔히 말하는 뭐 현미밥 같은 복합 탄수화물. 네. 네, 그리고 식이섬유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당류 제품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들은 구조가 굉장히 길고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천천히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먹으면은 되게 굉장히 오랜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네. 고구마랑 맞아요. 많이 드시는군요. 네,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초콜릿 제품인데요. 당류가 굉장히 적네?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바로 잡으셨다가는 탄수화물 27g을 그럼 무시하고 드시는 것과 똑같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3끼를 모두 밥으로 먹잖아요. 밥과 아니면 빵, 고구마, 곡류 등을 먹기 때문에 당류만 보고 이것을 구매했을 때는 탄수화물이 좀 과잉 섭취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 나트륨, 제일 중요해요. 혹시 단호 언니는 어떻게 나트륨 체크해주세요? 저는 영양성분표에서 나트륨 이 미리그램은 자세히 안 보고 퍼센트를 봐요. 그래서 네네. 내가 하루 3끼 먹어야 되는데 30% 이 정도 먹으면 거의 100% 되니까 이게 한 끼 음식이다 그러면 30% 내외인 거를 고르고 나트륨이 1일 권장량이 2000mg 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은 티스푼 하나인데 이게 5g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네, 엄청 적은 양이죠. 우리 국 끓일 때도 엄청 많이 넣잖아요. 짠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몸이 이제 항상성 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트륨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몸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이제 세포 속에 수분이 쏙쏙 들어가서 세포가 점점 커져서 몸에 부종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또 나트륨 저염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염, 저염 아니면 아예 염도를 낮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끔 외식을 했는데 손이 막 붓는 느낌이 바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얼굴이 바로 붓거나 하면은 내가 평소에 너무 무염 식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서 이제 단우 언니처럼 이렇게 내가 얼만큼 먹었는지 꼭 체크하고 칼륨이 듬뿍 들어있는 채소와 함께 같이 체크를 해서 드시는 것이 이제 나트륨 평형을 맞추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답니다. 최근에 편의점 도시락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보면은 고기도 있고 밥도 있고 나물도 조금 있기 때문에 영양소 규성 괜찮네? 뭐 탄단지 섬유도 다 있잖아 라고
딱 한 끼 드시기 되게 좋게 생겼지만 뒤에 영양성분표를 보시면 나트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뭐 하루 권장량을 한 끼로 다 끝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하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라면의 영양 정보예요. 이렇게 보시면 나트륨 88% 아까 2000mg이 하루 네, 권장 섭취량인데 네. 1760mg.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당류는 조금 많이 먹으면 바로 좀 살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데 나트륨은 막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바로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트륨은 되게 서서히 건강을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되게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아예 먹지는 않아서는 또 안 되는 되게 애매한 그런 영양소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영양성분표에서 세 가지 탑3만 체크하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들을 또 체크를 해줘야 돼요. 지방인데요. 보면은 이거 살찔 것 같아. 이거 먹으면 더 지방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진짜 안 드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지방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에요. 호르몬도 만들어내는 녀석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장기를 보호해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식품에 포함을 시켜서 드셔야 합니다. 근데 지방이 어떤 종류를 먹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착한 지방은 실온에서 액체예요.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들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세포 속에 영양성분도 같이 넣어주고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그리고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는 대장으로 들어가서 배출이 되는 형태로 좋은 지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 중에 생리불순이 왔다 라고 그런 증상이 나오면 내가 지방을 너무 적게 먹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내가 지방을 기피하고 있지 않은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지방의 종류로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는 아보카도랑 그리고 견과류 또 생선 등 푸른 생선에 가장 좋은 지방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식물성 지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체인데 이거를 수소를 넣어서 굳혀버린 거예요. 단단하게 이것들이 몸속에 들어오면은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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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요. 근데 이게 모이고 모여서 플라그를 형성하게 되는데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그래서 마가린, 쇼트닝 아니면 팜유, 뭐 가공유지, 식물성 크림 식물성 유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공유 크림 등이 있다면 그냥 믿고 거르시고 다른 걸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시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네. 포화 지방 굉장히 높게 잡혀있죠. 포화 지방 80% 굉장히 지방이 높은 제품에 속하게 됩니다. 1회 제공량 이거 엄청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이런 실수 되게 자주 범해요. 보통 그냥 당류 몇 그램인지 뭐 나트륨 얼마지 이것만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100g 기준으로 써 있는 건데 네. 사실 이게 400g짜리 과자야. 그러면은 맞아요. 곱하기 4를 해야 돼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지금 제가 예시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구르트 맛 젤리 제품인데 총 제공량이 300g이고 1회 제공량이 100g 기준이었을 때 영양성분표에 곱하기 3을 해주면은 이제 총 제공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랬을 때 1회 제공량만 보고 사지 마시고 꼭 총 제공량이 써져 있는지 이게 어떻게 기준치가 잡혀 있는지를 두 번 세 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되게 많은 걸 알아봤잖아요. 당류, 탄수화물, 그다음에 나트륨, 지방, 포화지방 특히 네. 그다음에 1회 제공량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정말 잘 들으셨는지 네. 우리 이제 실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혼자 이제 퀴즈 풀면은 너무 심심하니까요. 저희 경쟁자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팀의 경쟁. 안녕하세요, 나입니다. 연습 문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도 당류, 당류에서 우리 요거트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당분을 체크하신다면. 2.4. 네. 저는 첫 번째 거요. 저도 첫 번째 거. 두 분 다 너무 잘하셨어요. 나트륨 문제를 내볼게요. 도시락, 좋은 도시락을 한번 골라주세요. 첫 번째 거. 네. 잘하셨어요. 첫 번째 거 되게 좋다. 단백질도 되게 높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체크하실 때 가장 건강한 제품이 어떤 건지 한번 골라주세요. 첫 번째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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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정답 맞습니다. 와. 퀴즈는 다 풀어봤는데 네.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버터에 대해서는 먹어도 괜찮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포화지방이 너무 높으니까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코치님은 어떻게 하세요? 버터? 저는 버터 사실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터는 피하지 않고 소량씩 한 이 정도? 이렇게 제가 음식에 넣어서 먹으려고는 해요. 향미만 느끼게 되도록 가공된 마가린이나 뭐 쇼트닝 이런 거는 먹지 않고 좀 고급진 버터를 이용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치즈 고를 때 팁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주황색 치즈 되게 저렴하고 양이 많아서 많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그게 뒤에 보면은 나트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어린이용 치즈로 하얀 색깔 나온 치즈가 있는데 그것도 제품마다 나트륨이 다 다릅니다. 뒤에 꼭 챙겨서 보시고 가장 적은 나트륨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정말 중요한 거 또 두 가지가 남았어요. 이것만큼은 속지 말자. 0칼로리. 0칼로리 제품 진짜 많이 적혀있죠? 패키지에 0에서 혹은 1에서 4칼로리라고 칼로리 굉장히 적게 해놔서 모든 사람들이 칼로리 너무 작다라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들은 영양 성분표를 봤을 때 영양은 하나도 없고 혹은 당질이 굉장히 높다던가 나트륨이 높은 빈 열량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칼로리보다는 영양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서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특히 제로콜라. 제로콜라에는 0칼로리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콜라인데 0칼로리야 근데 달아 하면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인공감미료인데 이게 미국에서 2018년도에 실험 생물학 모임에서 연구 논문이 발표됐는데 이제 아스파탐 자체가 당뇨와 똑같이 비만과 그리고 당뇨에 영향을 준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감미료, 무슨 톨, 아스파탐 이렇게 나와 있는 감미료도 되도록 피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양성분표가 모두 0으로 표시된 것. 콜레스테롤도 0이고 당뇨도 0이고 지방도 0이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칼로리가 5칼로리 미만이지만 3대 영양소는 0.5g 미만이면은 모두 0으로 표시할 수 있게끔 규정을 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0이라고 모두 0이 아닌 것.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2mg 미만이 0으로 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0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드시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권장량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양성분표 제대로 읽는 법 그리고 식품 제대로 고르는 법을 잔디코치님이랑 같이 알아봤는데 제가 알던 것보다 잔디코치님한테 이렇게 배우니까 훨씬 더 전문적인 영양 지식이랑 최근에 나온 기사나 자료들을 같이 인용해 주셔가지고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랑 같이 영양성분표 읽는 법 보시면서 이제 진짜 건강한 식품 고르실 수 있는 센스 길러 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